네, 시험 감독관을 딱 처음 봤을 때 학교 선생님은 아주 깐깐하십니다. 근데 공무원들이 시험 감독하시게 되면 널널하게 하시거든요. 그래서 초창기에 한번 시험 감독관을 자극해 보시는 게 필요합니다. 이분이 깐깐하게 대응하시게 되면 그분은 학교 선생님이기 때문에 큰일 날 생각 마셔야 되고요. 공무원이시라고 하면 대충 봐주시더라고요. 괜한 이야기였죠. 예, 이번 시간에는 314페이지에 주택건설 함께 반항하십니다. 우선 1. 사업체에 관한 사항 함께 보시는데 1번은 일단 지나가십니다. 2번 필요없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3번 함께 보십니다. 주택건설 사업 등에 관한 사업자 등록에 관한 설명을 틀린 것 찾도록 되어 있습니다. 1. 주택건설 사업 등에 등록하려는 자는 원칙적으로 자본금이 3억 이상이어야 하고 개인은 자산평가액이 6억 이상이어야 한다. 공법상 법인과 자연인을 차등 대우하는 게 여기가 유일합니다. 법인일 때는 3억, 개인일 때는 자산평가액 6억 이상일 때 등록사업자가 될 수 있다는 것 확인해놓습니다. 2번입니다. 주택건설사업 등의 사업자 등록은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하여야 한다. 세종시에 주택건설사업만 하는 것이 아니라 전국 돌아가면서 주택건설사업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전국을 관할을 하고 있는 누구에게 국토교통부 장관이 나와줘야 됩니다. 다만 우리가 하나 이해하실 것이 있습니다. 앞으로 공법상 등록이란 말 쓰게 되면 항상 시군구청장이 등록관청인데 주택건설사업 등록만큼은 전국을 단위로 주택건설사업 하기 때문에 관할관청은 누구이다? 국토교통부 장관이다. 그렇게 기억해놓습니다. 3번입니다. 등록 말소 후 3년 지나지 않은 자는 주택건설사업 등록할 수 없다. 이는 결격사유에 관한 사항인데 결격사유와 관련된 기본기간은 2년입니다. 그래서 우리 공인중개사와 관련된 결격사유는 특이하게 3년이죠. 자격 취소된 날부터 3년 이내는 다시 자격 취득할 수 없다. 그건 예외에 해당됩니다. 통상적인 결격사유기간은 몇 년? 2년짜리입니다. 그리고 4번입니다. 등록 말소 영업청수받은 등록사업자는 처분 전에 사업계획 승인받은 사업을 원조로 계속 수행할 수 있다. 맞습니다. 하나 이해하실 것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주택공급은 선분양 후 시공하게 되는데 등록사업자의 등록이 말소되었다고 사업계획 승인받은 주택건설사업이 중단되게 되면 많은 입주 예정자의 재산상 피해가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등록 말소 처분 전에 사업계획 승인받은 주택건설사업에 대해서는 계속 할 수 있는 겁니다. 취지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리고 5번입니다. 등록사업자 등록증 대여한 때 등록 말소해야 한다. 대여 추정했습니다. 그리고 거짓, 부정이란 말 보게 되면 그것도 필수적 등록 말소사유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거대라고 생각하시면서 이는 필수적 등록 말소사유이다. 그렇게 기억하는 게 필요하십니다. 4번 필요 없습니다. 그리고 5번은 기본적인 것만 잠깐 확인하십니다. 등록사업자가 직접 주택건설공사를 시공할 수 있는 경우 시공이란 말 동그라미 해놓습니다. 시공이란 말 동그라미만 해놓습니다. 그리고 얘는 천천히 하시는데 요약집 잠깐 봐주십니다. 요약집과 관련되어 214페이지 봐주십니다. 214페이지 봐주십니다. 214페이지 보시게 되면 사업 주체 양괄 1번 등록 사업 주체 찾으셨죠? 이겁니다. 등록 사업자의 등록 대상으로 연간 단독택 20호, 공동택 20세대 가로소개 241페이지입니다. 241페이지입니다. 241페이지 보시게 되면 등록사업자의 등록 대상으로 연간은 1년 동안 말합니다. 주택을 20호 2세대 이상 건설하려는 자 가로소개 도시형 생활택의 경우에는 30세대 연간 30세대 이상 도시형 생활택 건설하려는 자는 미리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대지 조성 사업이라면 연간 만 종부터 이상의 대지 조성 사업 하려는 때 미리 등록하여야 합니다. 자본금 3억, 개인의 경우는 자산평가액이 6억, 주택건설사업과 관련되어서는 전문 기술자 1명 이상 확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하단부 박스에 비등록 사업체 찾으셨죠? 1번 국가지방자단체, 2번 주택공사, 3번 지방공사. 이런 공공은 등록하지 않고 주택건설사업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5번 주택조합. 주택조합도 등록하지 않고 주택건설사업 할 수 있다는 것 확인해놓습니다. 예, 그리고 이렇게만 잠깐 보고 마십니다. 더 안 나와가지고 현재 주택건설사업은 건축법상 건축주라 하던 자가 주택법에서는 사업주체입니다. 이들은 팔 집을 만들고자 건축허가 대신 사업계획 승인받아 주택건설사업을 시행할 수 있는데 우선 사업체와 관련되어 주택법상 주택건설사업을 시행할 수 있는 자는 등록하지 않고 주택건설사업할 수 있는 공공과 민간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주택건설 공급은 선분양 후 시공하게 되는데 미리 분양하게 되면 계약금과 중도금을 미리 건네도록 되어 있고 그 사업체가 부도 파산하거나 중고로 도망가버리면 많은 피해 발생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저 민간은 아무나 주택건설사업 할 수 없고 주택법에 따라 주택건설사업을 시행하기 위해서는 등록사업자가 되거나 지역주택조합이나 직장주택조합 등의 주택조합을 설립한 때 사업계획 승인 대상 주택건설사업을 시행할 수 있습니다. 여기 등록사업자가 되고자 하면 1년 동안 20호, 20세대 이상의 주택건설사업하거나 도시형생활체계의 경우는 30세대 이상 주택건설사업하는 때 대지조성사업하고자 한다면 만 제곱미터 이상의 대지 조성 사업을 시행하는 때 등록하여야 합니다. 만약 등록하지 않고 이런 일을 하게 되면 2년 이하의 징역,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되어 있는데 우리 학교 다닐 때 이 네모난 간판에 2-2가 보이면 뭐였습니까? 2학년 2반이었죠. 만약 허가제를 위반하게 되면 보통 3학년 3반이고 신고제를 위반하면 1년 이하의 징역,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것이 일반적인 형벌 규정입니다. 등록제 위반하면 징역 2년 이하, 벌금 2천 이하라고 각각 구분해놓습니다. 이러한 주택건설사업이나 대지조성사업하는 자는 등록관청인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등록신청해야 되고 등록신청 시에 가출 요건으로서 법인은 자본금 3억, 개인의 경우는 자산평가액 6억 이상 확보한 때 등록 신청할 수 있고 전문 기술자 1명 이상 확보한 때 등록 신청할 수 있는데 이러한 요건을 갖추었다고 하면 이들은 시행에 관한 요건을 갖춘 것입니다. 우리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시행자와 시공자 구분할 수 있죠. 주택건설사업의 시행자가 되고자 한다면 주택법령에 따라 등록사업자가 되면 시행자가 될 수 있는데 실제 공사 담당하는 것을 법에서는 시공자라 표현합니다. 저 시공자에 대한 등록요건은 우리 시험범위가 아닌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르도록 되어 있습니다.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종합건설이나 전문건설, 일반건설로 등록한 자가 시공할 수 있거든요. 그러면 주택법상 등록사업자는 시행자이다, 시공자이다. 시행자입니다. 그런데 저 시행자가 시행 여러 번 하다 보면 시공까지 할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저 시공까지 하게 된다면 몇 글자가 추가되는 겁니까? 두 글자가 추가되기 때문에 저 법인이 시공자가 되기 위해서는 3 더하기 2하면 5, 개인의 경우 자산평가액이 곱하기 2, 10억 이상일 때 할 수 있습니다. 6억은 3억에 곱하기 2하면 6 나오지 않습니까? 법인이 시공까지 하고자 한다면 5억 필요하다면 개인은
곱하기 하면 10억 이상 확보된 때 시공까지 할 수 있고 전문기술자 1에 시공이라는 두 글자를 붙여주면 전문기술자는 몇 명 이상 필요하다? 아, 3명 이상 필요합니다. 법 만들어지는 거 참 단순하지 않습니까? 아, 시공이라는 두 글자 붙이니까 3억에서 5억으로 바뀌고 1명에서 3명으로 바뀐 겁니다. 그리고 저 시공까지 하고자 한다고 하면 주택건설 실적이 충분해야 되는데 여기 등록사업자와 관련된 주택건설 실적은 3년 하면 300 나와야 되고 5년 하면 100이 나와야 됩니다. 그래서 최근 5년간 주택건설 실적이 이것도 한 장짜리 나와 있습니다. 한 장짜리 나와 있습니다. 근데 한 장짜리는 어디가 있는지 잘 모릅니다. 한 장짜리 나와 있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잠깐 이해하실 것은 여기 등록 사업자가 시행하면 매년 20호 2세대 이상의 주택건설 사업 시행하기 때문에 5년에 걸쳐 주택건설 사업하게 되면 얼마 이상? 100 이상 되면 시공까지 할 수 있는 겁니다. 이해되시겠습니까? 안 나와 있습니까? 나와 있는데 안 보셨죠? 예, 이제부터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제가 부탁드릴 것은 등록사업자와 관련되어 100 나오면 아, 5년 나오면 100, 3년 나오면 300이라 보시는데 3년 300은 나중에 주택상한사채 발행하는 등록사업자와 관련되어 우리가 보게 될 겁니다. 3년 이하 나오면 300, 5년 나오면 100, 5년은 100입니다. 1년에 20호 주택건설사업 하게 되면 곱하기 5하면 100 나오게 됩니다. 그런 실적 쌓았을 때 뭐 할 수 있다? 시공까지 할 수 있는 겁니다. 이런 방법으로 등록한 등록사업자가 법을 위반하게 되면 등록 말소 영업정지 처분 가능한데 우리 돌아가신 김영삼 대통령의 호가 거산이었습니다. 우리는 시험 볼 때까지 거대, 거대란 말 쓰게 되면 필수적 등록 말소라고 기억해놓습니다. 거짓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하거나 등록증 대여한 때는 등록 말소 하여야 한다. 그것만 기억해놓습니다. 예, 이게 해결되셨다고 하면 이제 다시 한번 시도해 볼 수 있는 게 5번 문제입니다. 등록사업자가 직접 주택건설공사 시공할 경우 틀린 거 찾도록 되어 있습니다. 1번입니다. 주택건설공사 시공하려는 시공주청소입니다. 지금 등록사업자는 시공자입니까? 시행자입니까? 시행자인데 이들이 이제 시공까지 욕심내는 겁니다. 업무 범위를 확장시키는 겁니다. 이들은 법인인 사업자의 경우 자본금이 10억 이상이어야 된다. 법인이란 말 쓰게 되면 5억. 개인의 경우 자산평가액이 10억이지 법인은 3억 더하기 2하면 5억 이상일 때 시공할 수 있는 겁니다. 3번입니다. 아, 2번입니다. 주택건설공사 시공하려는 등록사업자는 최근 5년, 5년 동그라미 놓습니다. 주택건설 지적이 100호, 100세대 이상이어야 된다. 100세대 동그라미 놓습니다. 그래서 등록사업자와 관련된 주택건설 실적은 5년 나오면 100, 3년 나오면 300, 3년 300은 주택상환사채와 관계된 사항으로 기억해 놓습니다. 그리고 3, 4, 5번은 버립니다. 3, 4, 5번은 버립니다. 그래서 우리 항상 해주실 것이 여기 등록사업자와 관련된 등록대상은 주택건설사업과 관련되어서는 연간 20, 도시형 생활택 나오면 연간 30, 대지 조성 사업 이야기 나오면 연간 만. 등록관청은 누구이다? 국토교통부 장관이고 법인이 등록하고자 한다면 3억 이상 필요하다. 거기까지 해놓으시면 등록사업자와 관련된 문제가 한 5년에 한번 나오거든요. 그걸 해결할 수 있을 겁니다. 6번 제기십니다. 이제 318페이지에 주택조합 나오는데 주택조합은 별표 3개 해놓습니다. 별표 3개 하라는 것은 최대한 다 본다는 이야기입니다. 문제 최대한 다 보는 겁니다. 우선 1번입니다. 작년 시험 문제인데 잠깐 함께 물어봅시다. 작년에 진짜 어렵게 나왔습니다. 이렇게 된 것 15의 공인 중에서 다음으로 처음 나온 것이거든요. 한번 함께 보십니다. 지역주택조합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거 찾도록 되어 있습니다. 1번입니다.
조합 설립에 동의한 조합원은 조합 설립인가 이선 이후 자신의 의사에 의해 조합 탈퇴할 수 없다. 공법상 없다는 말 쓰게 되면 틀립니다. 탈퇴할 수 있습니다. 2번입니다. 총회 의결로 제명된 조합원은 조합에 자신이 부담한 비용의 환급을 청구할 수 없다. 공법상 없다는 말 쓰게 되면 틀립니다. 환급 청구 가능합니다. 3번입니다. 조합 인원 선임을 위한 총회의 경우 조합은 100분의 20 이상 직접 출석해야 한다. 3번 맞습니다. 통상 총회에서 의사 결정하게 되면 조합은 10% 이상이 참석하도록 되어 있는데 조합 임원 선임 또는 해산 이러한 문제가 대두되게 되면 그때는 다른 정족수 요건을 필요로 합니다. 그래서 이때는 20% 이상인데 저 재미로 이런 말 드린 적이 있는데 정하나 게임에 어디에서 나왔습니까? 개발법 도시개발법에 조합 총회에서만 결정할 수 있는 특이한 사항이라 말씀드렸는데 이 중에 환지 계획이나 개발 계획에 대해서는 신경 쓰지 마시고 정관, 임원, 해산 이러한 문제는 아주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통상적인 10%의 출석이 아니라 20%의 가중 요건 갖추어 이에 관한 문제를 여기서 똑같이 처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 임원에 대한 선임 해산에 관한 문제에 대해서는 선임 해임에 관한 문제에 대해서는 다른 의결 요건 필요한다. 그 말 기억해 주셔야 됩니다. 정한되면 정하나 게임이라는 말 기억하시면서 얘를 한번 정리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처럼 조합 임원, 임원 이야기 나오게 되면 일반적인 기준이 아니다. 그 생각을 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4번입니다. 조합은 공개 모집한 이후 조합은 자격 상실로 인해 결혼을 충원하려면 시군구청장에 신고하고 공개 모집 방법으로 조합원을 충원해야 한다. 신고 공개 모집은 최초 공개 모집할 때 공개 모집이고 충원이라고 하면 재모집에 해당되는 것으로서 이때는 신고하지 않고 선착순으로 모집하게 됩니다. 그래서 4번에 관한 사항은 작년, 재작년에 나왔던 지문이기 때문에 확인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5번입니다. 조합위원이 금고 이상의 채용 선고받아 당연 퇴직하게 되면 그가 퇴직하기 전에 관여한 행위는 효력 상실한다. 퇴직 전의 행위에 대해서는 계속 유효합니다. 만약 퇴직했다고 책임을 안 진다고 하면 상대방은 예측하지 못한 피해 발생할 수 있거든요. 퇴직하게 되더라도 종전 행위에 대해서는 계속 효력 있다, 유효하다 그 생각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답을 3번으로 해놓습니다. 근데 내가 올해 자격 따시게 되면 제일 좋은 것은 가족들 중에 지역주택조합을 해보시는 분이 계시면 그분 따라다니면서 한 5년 배우시면 나도 똑같이 한번 해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냥 농담삼아 이야기 드리는데 만약 내가 세종시에서 자리 잡고 하려고 하면 세종시는 지금 투기 과일 주구이기 때문에 분양권 전매 못하거든요. 대신 대전 가시게 되면 분양권 전매하는 모습을 배울 수 있을 겁니다. 대신 들어가시게 되면 공법 점수는 항상 55점에서 60점 정도 나왔다 하셔야 됩니다. 더 나왔다고 하면 70, 80 나왔다고 하면 부동산 중개업소에서 채용을 안 해줍니다. 중개업은 노하우에 따라 실적이 달라지는 것으로서 머리 좋으신 분이라고 하면 잠깐이면 다 배우시고 말아버리거든요. 대신 우리 세종시도 한 2년 정도 시간 지나면 대통령이 바뀌게 되면 아마 투기과열지구에서 풀리게 될 겁니다. 투기과열지구에 풀리게 되면 이 세종시 분양권 거래시장은 진짜 활성화될 거거든요. 그때 미리 한번 배워두시는 게 필요한데 그거 배우려고 하면 대전 가셔야 됩니다. 대전은 지금 투기과열지구 아니거든요. 빨리 목표를 삼으셔야 됩니다. 나는 아파트 앞에 단지 내 상가에서 열심히 매매 임대만 할 것이냐 아니면 분양권을 한번 해볼 것인가 아니면 조합을 만들어서 한번 한몫에 땡겨버릴 건가. 그 중에 조합이 제일 돈이 남습니다.
전혀 와닿지가 않는 상태입니다. 하여튼 이 조합은 꼭 공부하셔야 됩니다. 자주 시험에 나오고 우리가 좀 공부해 주실 게 많습니다. 우선 우리 첫 번째 봐주실 것이 있습니다. 요약집 잠깐 봐주십니다. 오늘 제 생각에는 45분쯤에 끝낼 겁니다. 저 착하지 않습니까? 앞으로 더 착해져가지고 30분에 끝낼 수 있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235페이지 보시게 되면, 235페이지 보시게 되면 주택조합 찾으셨죠? 우선 주택조합은 1번 지역주택조합과 직장주택조합, 리모델링주택조합으로 각각 구분하며 2번 조합 설립과 관련된 사항으로 동그라미 1번입니다. 235페이지입니다. 235페이지입니다. 동그라미 1번 주택조합 설립인가 찾으셨죠? 많은 수의 구성원이 주택을 마련하거나 리모델링하기 위해 주택조합을 설립하려는 경우 시군구청장에게 인가 받아야 된다. 가로 속에 국민주택 공급받기 위해 설립신고하고 설립된 직장주택조합의 경우는 제외한다. 국민주택 공급받기 위한 직장주택조합은 신고하고 설립하는 것이지 인가 대상이 아니란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2번입니다. 국민주택 공급받기 위한 직장주택조합 설립하려는 자는 시군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 동그라미만 해놓습니다. 그리고 3번입니다. 지역주택조합과 직장주택조합 설립 인가 받으려는 자는 해당 주택건설대지의 80% 이상의 토지사용권 확보해야 한다. 바로 밑줄에 설립 인가, 설립 동그라미 놓습니다. 그리고 한 줄 밑에 인가 받은 내용을 변경하거나 변경 추천 없습니다. 주택조합 해산하려는 경우 해산 추천 없습니다. 그러하지 아니하다. 변경 해산 시에는 대지 사용권 필요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80% 이상의 대지 사용권은 언제만 필요하다? 설립 인가 받는 때만 필요하다라는 것 확인해 놓습니다. 그리고 4번 한 장 넘기십니다. 리모델링주택조합 설립하고자 한다면 주택단지 전체 리 모델링 하는 경우에는 주택단 전체 군소유자 및 의결권 3분의 2, 동별 군소유자 및 의결권 과반수. 근데 우리 하나 이해하실 것이 있습니다. 지금 여기 3분의 2는 조합 설립할 때 주민 결의 요건이고 설립된 리 모델링 조합이 시군구청장에게 허가 받고자 한다면 그때는 75%입니다. 그래서 조합은 두 번에 걸친 주민 동의가 필요합니다. 조합 설립할 때는 3분의 2. 설립된 리 모델링 조합이 허가받고자 한다면 4분의 3, 75%의 동의 받도록 되어 있다는 것 확인해 놓습니다. 그리고 매도 청구라는 말 찾으셨죠? 리 모델링 조합은 리모델링 결의에 찬성하지 아니한 자의 주택 토지에 대해 매도 청구할 수 있다. 그래서 리 모델링 조합은 매도 청구권 가진다라는 것 확인해 놓습니다. 그리고 이제 얘를 잠깐 확인해 놓습니다. 여기 주택조합과 관련되어서는 매년 시험에 나옵니다. 그래서 28회 때는 두 문제 출제한 적이 있고 29회 때는 문제 하나 출제되었는데 두 문제 출제되고 한 문제 출제되었으면 30회 때는 안 나올 수도 있죠. 그래 매년 나옵니다. 매년 나오기 때문에 봐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 주택조합과 관련되어 잠깐 확인하실 것은 조합 설립 절차에 관한 사항으로 조합 설립하고자 한다면 시, 군, 구청장에게 인가 받아야 되는데 우리 동네에 조합소에 건설하게 되면 국토교통부 장관 신경 쓰지 않을 거고 시의사도 신경 쓰지 않을 것이고 우리와 가장 가까운 기초 지방자치단체인 시, 군, 구청장이 관할 관청이 되게 됩니다. 그런데 예외적으로 국민주택 공급받기 위한 직장주택조합을 설립하는 때에는 신고하고 설립하게 됩니다. 하나 이해하실 것이 있습니다. 만약 직장주택조합이 조합택 건설하게 되면 걔는 국민택 2단이다. 절대 아닙니다. 현재 국민택은 국가 등의 공공이 건설한 국민주택 규모 이하의 주택과 국가 지방자치단체 재정 주택도시기금의 자금 지원받아 건설한 국민택 규모 이하의 주택을 국민주택이라 하는데 직장주택조합이 조합택 건설하게 되면 공공이 건설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국민주택이 될 수 없고
건설 자금은 조합원이 비용 부담하기 때문에 국민택이 될 수 없습니다. 결국 직장주택조합의 건설은 조합주택이 있다고 하면 걔는 민영주택이지 절대 국민택이 아닙니다. 그러면 이번에 국민택 공급받기 위한 직장주택조합은 남이 건설한 국민택을 직장주택조합원에게 우선 공급받게 할 목적으로 건설한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 신고에 설립하는 직장주택조합은 직접 조합주택 건설한다 안 한다? 안 한다. 그래서 우리 예전에 국토교통부 장관 하시겠다고 낙마하신 분 계시지 않습니까? 그분 집이 분당에도 하나 있고 송파에도 잠실에도 하나 있었고 세종시에도 하나 있었는데 세종시의 집이 20억짜리라던데 전혀 관심 없는 이야기였나 봅니다. 그래서 공무원 아파트를 따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주택공사 등이 건설한 국민택을 공무원들이 공급받기 위해 직장주택조합 만드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게 만드시는 것이 있다면 뭐하고 만든다? 신고하고 설립하게 됩니다. 반면 인가 받아 설립하는 직장주택조합이라면 직접 조합주택 건설하게 됩니다. 추진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래서 아니면 그냥 지금 빨리 이것만 기억하고 넘어가십니다. 그리고 두 번째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잠깐 구분하실 것은 우리 시험에는 지역주택조합, 직장주택조합에 대한 설립요건과 리모델주택조합에 대한 설립요건을 시험에 묻게 됩니다. 신고하여 설립하는 직장주택조합은 묻질 않더라고요. 다만 우리가 기억하실 것은 인가받아 설립하는 지역지장주택조합은 조합주택 건설하지만 신고하여 설립하는 직장주택조합은 직접 조합주택 건설하지 않고 남이 건설한 국민택을 우선 공급받기 위해 만들어진다. 그렇게만 이해해놓습니다. 얘는 사업체 2단이다. 신고하여 설립하는 직장주택조합은 사업체 2단이다. 아닙니다. 그러면 인가받아 설립하는 지역지장주택조합은 사업주체로서 직접 주택 건설하기 위해서는 땅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주택 건설 예정지 전체 면적의 80% 이상의 토지 사용권을 확보해야 조합을 설립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조합원 수는 주택 건설 예정 세대수의 얼마? 50% 이상 필요하고 최소 조합원은 몇 명 이상? 20명 이상 확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한 장짜리 다 나옵니다. 그리고 이러한 조합원은 조합 설립 인가 신청일부터 입주 가능한 날까지 무주택 세대주이거나 85제곱미터 이하의 주택을 한 채 소유한 자만 조합원 될 수 있고 특별히 투기 과열 지구에 우리 세종시 말합니다. 투기과열지구에 설립되는 지역 직장주택조합이라면 조합 설립 인가 신청일 1년 전부터 무주택 세대주이거나 85제곱미터 이하의 주택을 한 채 소유한 자만 지역주택조합의 조합은 될 수 있습니다. 이번에 저 지난주까지 하고 오다 보면 금강뷰가 보이는 지역주택조합에서 조합원 모집한다더라고요. 그 건설 예정 세대수가 200세대 안쪽이면 조합에 가입할 만한데 만약 500세대, 1000세대이면 절대 가입하지 마십시오. 언제 만들어질지 모릅니다. 투기과열지구의 경우는 우리 세종시 투기과열지구이지 않습니까? 이때는 조합 설립 인가 신청하기 얼마? 1년 전부터 무주택 자격의 요건을 갖춘 때만 지역주택조합의 조합원이 될 수 있다는 것 확인해 놓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입니다. 인가받아 설립하는 리모델주택조합의 경우는 사용무사업 10년 경과된 때 대수대형 리모델주택조합 할 수 있고 증축 목적으로 하는 리모델주택조합 설립하고자 한다면 몇 년 지나야 된다? 15년 지나야 됩니다. 그리고 리모델주택조합의 경우는 단지 전체에 대한 리모델주택사업과 동별 리모델주택사업이 각각 가능하기 때문에 조합원 수에 대한 제한이 없습니다. 20명 미만일 때도 리모델주택조합의 설립이 가능하다라는 것 기억해놓습니다. 그리고 리모델주택조합의 경우는 공동택을 리모델하는 것이기 때문에 공동택 등의 소유자인 때만 조합원이 될 수 있고 이런 조합 설립하고자 한다면 주민 결의 동의 필요합니다. 단지 전체를 리모델하고자 한다면 전체 구분 소유자 및 의결권 3분의 2 동별 구분 소유자 및 의결권 과반수 동의 받아야 되고 한 개 동을 리모델하고자 한다면 그 동의 구분 소유자 및 의결권
3분의 2 이상의 동의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동의 목적이 조합 설립에 있다고 하면 3분의 2고 동의 목적이 시군구청장에게 허가받는 데 있다고 하면 75%의 동의 필요합니다. 3분의 2는 뭐 할 때? 조합 설립할 때 75%는 허가받고자 하는 때 동의 요건이라는 것 각각 구분해놓습니다. 이런 방법으로 조합이 만들어지게 되면 이 주택조합에는 임원과 총회와 그리고 조합원이 있습니다. 하나 이해하실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국가의 경우에도 행정부와 입법부 있지 않습니까? 임원은 행정부의 성격을 가지는 집행기관이고요. 총회는 국회의 성격을 가지는 의결기구입니다. 그리고 조합원은 국민이죠. 그런데 이 임원과 관련되어 크게 시험거리 없습니다. 총회와 관련되어서는 작년에 정답 주문을 나왔습니다. 특별히 창립총회와 우리가 정하나 게임에 정관, 임원, 해산 이러한 문제에 있어서는 20% 이상이 직접 총회 출석한 때 의결할 수 있다. 그 정도면 되는데 이 두 가지가 시험에 이미 나왔다고 하면 더 이상 시험거리 아닙니다. 그리고 얘도 작년에 시험을 구성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인 사항을 우리가 한번 봐주셔야 됩니다. 236페이지 함께 보십니다. 236페이지 보시면 요약집 236페이지입니다. 6번 찾으셨죠? 조합은 조합계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조합에 탈퇴 의사하려고 탈퇴할 수 있다. 언제든 탈퇴 가능하다라는 것 확인하십니다. 그리고 6-1입니다. 탈퇴한 조합원은 비용 환급 청구할 수 있다. 그리고 7번입니다. 7번은 볼 필요 지금 나중에 한번 보시도록 하고 같이 보십니다. 주택조합과 등록사업자가 공동으로 사업을 시행시공할 때 등록사업자는 자친의 기획 사유로 사업 추진이 지연됨으로 인해 조합원에게 발생한 손해 배상해야 된다. 사실 밑에 손가락 표시 때문에 보시는 겁니다. 주택조합은 등록사업자 소유하는 공공택지를 주택건설대지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경매 가로해놓습니다. 취득한 공공택지는 예외로 한다. 여기 주택조합은 주택건설과 관련된 전문가이겠습니까? 비전문가이겠습니까? 비전문가입니다. 주택조합은 조합재 건설 사업이 완료되게 되면 해산인가받아 해산하기 때문에 전문성이 승계되지 않습니다. 결국 등록사업자와 공동사업 시행하게 되는데 등록사업자의 땅을 조합장이 리베이트 받고 비싸게 부입하게 되면 조합원에게 비용부담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주택조합은 등록사업자 소유한 공공택지 취득할 수 없습니다. 다만 경매, 공매 등의 방법으로 취득하게 되면 시장 가격보다 낮게 형성되기 때문에 조합원에게 유리합니다. 그러한 것은 허용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취지 이해이시겠습니까? 그래서 공공택지라는 말 다시 한번 붙여놓으시고 경매, 공매 가로 해놓고 봐놓습니다. 그리고 8번입니다. 조합은 수입니다. 리모델링 조합을 제외한 주택조합은 주택건설 예정세대수의 50% 이상의 조합원으로 구성하고 조합원은 최소 몇 명 이상이 돼야 된다? 20명. 리모델링 조합은 조합원 수에 대한 제한을 받는다? 안 받는다? 안 받는다. 그래서 만약 시험에 리모델링 조합은 조합원 수가 20명 이상이어야 한다. 이 말 나오면 틀린 겁니다. 20명은 지역 직장 대조합의 특징입니다. 그리고 10번 업무 대행에 관한 사항인데 바로 옆에 보십니다. 대행 동을 해놓습니다. 대행 동그라미 해놓으셨죠. 리모델링 대조합을 제외한 주택조합은 조합원 가입 알선 등의 조합 업무를 등록 사업자 등에게 대행하도록 하여야 한다. 그래서 등록 사업자부터 가로 열어놓으시고 한점 밑에 중개업자, 등록사업자, 신탁업자, 신탁업자까지 가로 다 나눴습니다. 얘들은 공공이다, 민간이다. 올해 시험 나올 게 이겁니다. 올해 시험 나오게 되면 이게 나옵니다. 그래서 주택법상 대행이란 말 보게 되면 현재 주택조합은 자신의 업무를 전문가에게 맡길 수 있거든요. 주택조합은
공이다, 민간이다. 민간입니다. 자신의 의무를 남에게 대행시키게 되면 대행받는 자는 공공이 아니라 누구만? 민간만. 그래서 이 사람 외에 갑자기 정부 투자기관이나 지방공사 나오면 공공에 해당되는 사람으로 이들은 대행하는 자가 아닙니다. 그것 구분만 해 주십시오. 그리고 12번입니다. 지역 지정대입조합 가로에 놓습니다. 한 줄 밑에 조합원 모집하려는 자는 시군구청장에 신고하고 신고 동원해 놓습니다. 공개 모집 방법으로 조합원 모집해야 한다. 공개 모집 동원해 놓습니다. 다만 조합원 공개 모집 이후 조합원 사망 등으로 결혼 충원하거나 결혼 충원 가로 해놓습니다. 미달된 조합원을 재모집하는 경우 재모집 동원해 놓습니다. 시군구청장 신고하지 않고 선착순 방법으로 조합원 모집할 수 있다. 신고하지 않고부터 선착순까지 가로 닫아놓습니다. 그리고 13번입니다. 주택조합원 설립인가 받은 날부터 2년 이내 사업계획 승인 신청해야 한다. 2년부터 신청까지 가로 해놓습니다. 가로 속에 30세대 이상 세대수가 증가하지 아니하는 리모델주택조합의 경우는 리모델 허가를 말한다. 하나 이해하실 것은 세대수 증가형 리모델 사업하지 않습니까? 그때 늘어난 세대수가 30세대 미만이면 시군구청장에게 허가받도록 되어 있고 늘어난 세대수가 30세대 이상이라면 사업계획 승인 대상입니다. 그래서 늘어난 세대수가 증가한 세대수가 30 미만이면 사업계획 승인 대상이다. 허가 신청 대상이다. 허가 대상이라는 것 확인해놓습니다. 그리고 14번 시공보증이란 말 보게 되면 얘는 총공사비의 20%이겠습니까? 30%이겠습니까? 이행보증금은 20. 시공보증의 시옷은 3자의 시옷과 같다 생각하시고 30%라고만 기억해놓습니다. 예, 그리고 양가에서 3번 조합원 자격 공과 관련된 이야기가 각각 나오는데 크게 신경 쓰지 마시고 한 장 넣으십니다. 1번 보게 되면 조합원 사망으로 조합원 지위를 상속받은 자는 자격 요건 필요하지 않고 조합원 될 수 있다. 그리고 2번입니다. 조합 설립인가 이후 조합원으로 추가 모집되거나 추가 모집 줄만 쳐놓습니다. 충원되는 자가 조합원 자격 요건 갖추었는지 판단할 때는 조합 설립인가 신청을 기준한다. 조합 설립인가 신청일 가로에 놓습니다. 조합원 추가 모집 승인과 조합원 추가 모집에 따른 변경인가 신청, 변경인가 신청 주쳐 놓습니다. 사업계획 승인 신청일까지 해야 한다. 사업계획 승인 신청일 가로 해놓습니다. 그리고 4번 보시게 되면 박스의 첫 번째입니다. 지역 직장대조합은 설립인가 받은 이후 조합원을 교체하거나 신규로 가입하게 할 수 없다. 설립인가 동그라미 해놓습니다. 설립인가 이후 조합원 교체 변경한다 못한다. 못한다. 누구만? 지역 직장대조합만. 리모델조합에는 적용되는 것 아닙니다. 그리고 다음 1, 2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예외로 설립인가 받은 이후 조합원을 교체, 신규로 가입하게 할 수 있다. 1번은 천천히 하시고 2번입니다. 충원 차셨죠. 그리고 로마 숫자 2번 보게 되면 사업계획 승인 이후 주셨습니다. 두 줄 밑에 입주자료 선정된 지위 주셨습니다. 양도, 증여, 판결 등으로 변경된 경우에는 충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얘만 잠깐 확인하십니다. 여기 고성과 관련된 내용을 잠깐 살펴주시는데 현재 임원은 청해에 대해서는 제키시고 여기 조합원과 관련되어 지역주택조합과 직장주택조합을 설립하고자 하면 조합원 모집해야 되죠. 리모델주택조합의 경우는 조합원 모집한다 안한다? 안합니다. 리모델주택조합은 공동택 소유자가 자동적으로 조합원 되기 때문에 따로 모집할 필요 없고 누구만? 지역 지정주택조합만. 그런데 이 모집 방법에 있어서는 꼭 기억하실 것이 조합원 모집하는 목적은 무엇입니까? 주택건설 예정 세대수의 50% 이상을 모집하여야만 조합 설립 인가 받을 수 있죠. 인가받기 위해 조합원을 모집하게 되면
그때는 최초 조합원을 모집하는 경우입니다. 최초 조합원 모집하는 때는 시, 군, 구청장에 뭐하고? 신고하고 어떤 방법으로? 공개 모집하도록 되어 있죠. 조합 설립 인가 이후 조합을 모집하게 되면 결혼 발생 시에 조합원을 새로 충원하기 위해 다시 모집하는 겁니다. 재모집하는 때는 신고 한다 안 한다? 안 하고 모집 방법은 선착순입니다. 하나 기억할 게 있습니다. 만약 조합 설립 인가 전에 조합은 모집 사항이 변경되었습니다. 애초에는 500세대 조합대 건설하고자 했는데 800세대 만들게 된다고 하면 조합 설립 인가 전에 변경된 것이거든요. 그렇게 변경되게 되면 뭐하고? 신고하고 공개 모집하는 겁니다. 그래서 꼭 기억하실 것은 조합 설립 인가 전에 조합원 모집 사항이 변경되었다고 하면 신고하고 공개 모집하도록 되어 있고 조합 설립 인가 받았다. 그게는 나오게 된다면 그때는 신고하지 않고 선착순이라는 것 확인해놓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입니다. 이 조합원을 모집하게 되면 조합원은 조합주택에 입주할 수 있는 지위를 가지게 되는데 리모델링 조합은 조합 설립 인가 이후 조합원을 교체, 변경할 수 있습니다. 반면 지역주택조합과 직장주택조합의 경우는 조합 설립 인가 이후 변경, 교체할 수 없습니다. 여기 리모델링 조합은 자기가 살고 있는 아파트를 리모델링 사업에 제공하고 확보한 지위이기 때문에 이는 권리로 취급합니다. 반면 지역주택조합과 지역주택조합은 권리가 아니라 반사적 이익에 해당되게 됩니다. 이런 말 처음 들어봤습니다. 잠깐 이해해 주실 것이 있습니다. 여기 지역주택조합과 지역주택조합은 조합 설립인가? 받은 이후 조합원을 교체, 변경할 수 없다. 그런데 저 설립인가 받은 지역 직장주택조합은 인가 받은 날부터 2년 이내 사업계획 승인 신청하여야 하고 늘어난 세대수가 30세대 미만의 경우는 리모델링에 대한 허가 신청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방금 보긴 봤는데 그리고 이 사업계획 승인 신청하고 60일 이내 사업계획 승인 받게 되면 이때 지역 지정주택조합이 건설하는 조합주택의 세대는 예정된 것이다, 확정된 것이다, 확정되고 조합 설립 인가 신청 시에는 조합 설립 인가 요건으로서 주택 건설 예정 세대수의 얼마? 50% 이상, 최소 몇 명? 20명. 그러면 조합 설립 인가 신청 시에는 주택 건설 예정 세대수인데 예정 세대수일 때는 공사 비용이 결정되지 않기 때문에 조합원이 공사 비용을 분담할 수 없습니다. 지역 지장주택조합은 조합원이 공사 비용 내는 것이죠. 그 공사 비용을 낼 수 있는 시기는 언제부터? 사업계획 승인 받아야만 공사 비용이 확정되거든요. 그때 조합원이 분담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 사업계획 승인 받는 때 조합설립 인가 받는 날부터 사업계획 승인 받는 때까지는 조합원은 공사 비용 낸 적 있다 없다? 없습니다. 공사비용 내는 시기는 언제부터? 사업계획 승인. 그러면 우리 하나 기억하실 것이 있습니다. 저 사업계획 승인 받은 이후에는 조합원 지위는 입주자 지위로 바꿔 표현하는데 이 입주자 지위가 우리가 알고 있는 분양권입니다. 반면에 지역주택조합과 직장주택조합은 설립 인가 받는 때부터 사업계획 승인 받는 때까지 뭐가 된다? 조합원 지위를 가지게 되는데 우리 공인중개사법 시간에 공급질서 교란 금지 공부한 적 있습니까? 주택법상 주택을 공급할 수 있는 지위 증세에 대해서는 양도할 수 없다. 그러면 지금 딱지에 해당되는 게 이 시기입니다. 대신 사업계획 승인 받은 이후에는 주택건설공사비용을 냈기 때문에 내 희생을 토대로 해서 법이 인정하는 지위를 확보했다면 이때는 권리이거든요. 그 분양권에 대해서는 거래할 수 있다 없다? 분양권은 거래할 수 있습니다. 투기과열지구에서는 분양권 거래할 수 없지만
분양권은 원래 거래할 수 있는 겁니다. 이해되시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세종시의 호경기가 작년에 투기과열지구 지정하기 전까지였죠. 분양권 거래되지 않았어요. 나는 세종시 살고 있는데 투기과열지구인지 아닌지도 잘 모른다. 그게 정답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분양권은 투기과열지구일 때는 거래할 수 없다라는 거 기억하시고 그 분양권을 법에서는 뭐라 표현한다? 입주자 지위에 대해서는 양도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억하실 것은 지역 지상세 조합은 언제부터? 설립인가 이후에 조합은 지위 변경 교차할 수 없다라는 것 하나 확인해 놓습니다. 그리고 제가 마지막 부탁드릴 게 있습니다. 이렇게 구성된 주택조합은 주택건설 업무를 담당하게 되는데 이 업무 진행과 관련되어 올해 꼭 기억하실 것은 대행입니다. 조합이 할 일을 중개업자, 등록사업자 등이 대행하게 되는데 대행받는 자는 공공은 대행받는다 누구만? 민간만. 만약 정부투자기관이 대행한다 이 말 나오면 무조건 틀린 것으로 잡아내셔야 됩니다. 그러면 한 두 문제만 딱 풀고 맙니다. 두 문제만 풀고 마실 겁니다. 우선 우리 함께 봐주실 것이 있습니다. 2번에 대해서는 직접 풀어주십니다. 2번에 대해서는 직접 풀어주십니다. 예, 근데 안 풀어도 상관없는데 우리 4번 잠깐 봐주십시오. 4번 잠깐 봐주십니다. 공대 공급받기 위한 직장주택조합 설립하는 자는 시, 군, 구청장에게 인가받아야 된다. 맞다트리다. 공대 공급이라는 말이 붙어있는 직장주택조합은 신고하고 설립하는 것이지 인가받는 거 아닙니다. 그래서 4번 드립니다. 그리고 5번입니다. 리모델링주택조합은 주택건설 예정 세대수의 50% 이상의 조합원을 구성하되 조합원은 20명 이상이어야 된다. 5번 맞다트리다. 드립니다. 이 5번에 관한 규정은 지역 직장주택조합에 요구되는 것이죠. 그리고 3번입니다. 3번도 그냥 틀린 정답 보시고 마십니다. 3번은 1번 잠깐 봐주십니다. 리 모덴테 조합 조합원은 공동체의 소유자, 복리 소유자, 조합 설립 신청일 현재 리 모덴테 조합에 6개월 이상 거주한 임차인 추천 없습니다. 임차인은 리 모덴테 조합의 조합원이 될 수 있다 없다? 없습니다. 리 모덴택 조합은 공동택 소유자, 복리 소유자만 조합은 될 수 있지 임차인은 조합은 될 수 없다라는 것 확인해 놓습니다. 그리고 2번 꼭 봐주셔야 됩니다. 변경인가 제외한 해산 변경을 해놓으십시오. 해산 변경인가 제외한 주택조합 설립인가 받으려는 자는 해당 주택건설대지의 80% 이상의 토지사용권 확보해야 한다. 맞다트리다. 1번이 틀린 정답이면 2번은 맞는 지문이겠죠. 우리가 앞서 이것 하나 보셨습니다. 지역주택조합과 지상주택조합의 설립인가 바꾸자 한다면 주택건설 예정지 전체 면적의 80% 이상의 대지 사용권 필요한데 언제만? 설립인가 받을 때만. 해산, 변경, 인가 시에는 대지 사용권 필요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지금 지문이 약간 부족한데 변경인가만 제외하는 것이 아니라 해산과 변경인가를 제외한 설립 시에는 주택건설 예정지의 80% 이상의 토지사용권 필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3번 그냥 보십니다. 3번 그냥 지나십니다. 그리고 4번입니다. 직장주택조합이 설립인가 받은 이후 결혼 발생하여 충원하는 경우 충원 동원해놓습니다. 조합은 추가 모집 추천 없습니다. 변경인가 신청은 사업계획 승인 신청일까지 해야 한다. 맞다. 틀리다. 아까 주치라고 했던 게 있는데 1번이 틀린 정답이니까 얘는 맞은 질문이겠죠. 그래서 추가 모집에 따른 변경인가 신청은 언제까지 한다? 사업계획 승인 신청일까지 한다. 그리고 5번입니다. 얘만 보고 오늘 끝내실 겁니다. 지역주택조합이 조합원 탈퇴 등으로 적합한 절차에 따라 조합원을 추가 모집하는 경우 조합은 작용요건 추천 없습니다. 충족 여부 판단은 당해 주택조합 설립인가 신청일 기준으로 한다. 설립인가 신청일 기준으로 한다. 가로 해놓습니다. 맞다 틀리다? 맞다.
그런데 우리 4번, 5번 이게 익숙하지 못합니다. 4번에는 사업계획 승인 신청일까지 추가 모집할 수 있고 추가 모집하게 되었을 때 무주택 세대주라고 하는 조합원 자격 요건은 추가 모집하는 날 기준을 하는 것이 아니라 언제? 조합 설립인가? 신청일 기준을 한다. 그 날짜를 각각 구분하시는 게 필요합니다. 이거 시험에 나오는 질문인데 우리는 숫자는 참 좋아하는데 날짜는 이런 날짜는 별로 싫어하시죠? 천천히 극복해 나가셔야 됩니다. 오늘 여기까지 일단 하도록 하겠습니다.